샬롬. 샬롬. 에르부터 굿 이브닝입니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또 미국에서 특별히 여성들과 또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많은 신학교에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는 주시 스타디를 전공했습니다. Southern Baptist Seminary 남침례 교단입니다. 미국 남침례 교단 세미너리에서 MD 주시 스타디를 전공하고 또 죽음은 죽으리라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준비해가지고 갈 때는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열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왕 앞에서 애원할 듯이 애원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서 구약에서 어떻게 메시아를 잘 전해서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하나 거기에 포커스가 가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사실은 입도 뻥긋 안 하게 하셨습니다. 가서 제 헤드 날리지와 또 가슴이 뜨거운 아주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고 이 허투를 갖고 정말 갔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거는 그 땅에 가서는 저의 손을 쓰셨습니다. 헤드 날리지를 주시고 뜨거운 허투를 주시더니 이 손으로 하는 것을 시키셨어요. 참 왜 그런지 잘 몰랐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게 섬김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섬김이었어요. 섬김이 또 축복이었습니다. 가서 저도 5년 동안 주시 스타디를 하고 또 더 PhD 공부를 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제가 준비하고 그렇게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작은 손을 통해서 또 그 문화를 익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뒤로 이스라엘 국기가 보이시지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스라엘을 알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스라엘 이론 시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소개시키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대체 신학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영적 아브라함인 줄 알고 나부터 영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서 설교도 많이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씩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게는 항상 홀이 있었습니다. 언더스탠이 잘 안 되고 이주석과 저주석 왔다 갔다 많이 해도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갈급해서 히브리어를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헬라어를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MDB를 갔습니다. 물론 MDB가 저희 남편을 통해서 저희 남편도 목회학 석사 MDB를 해서 제가 어떤 공부를 하는 건지 알지만 저는 나름대로 집에 있는 책도 있었지만 제가 그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공부하러 간 나를 이스라엘 이론 시간에 바꾸셨어요. 교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15년 동안 그러니까 서던 베프티스 미셔너리로 일을 하고 오신 우리 닥터 짐 실블리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첫 시간에 질문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머리가 하얘습니다.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도 안 하신 것 같고 제가 일반 신학에서 또 배운 거는 별로 배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물론 미국 사람들도 별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도감에 앉아 있었더니 그 다음 질문은 교수님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견해가 달라진다고 그러셔요.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한다면은 이 홀 바이블을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 질문에 나는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고 빅 홀, 뭔가 갭이 있고 퍼즐이 맞춰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갈급함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질문을 받고 또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교수님을 통해서 그래 이스라엘을 열심히 연구해보자. 사실은 제가 성교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성교에 열정이 있고 또 말씀을 그렇게 연구해서 쉽게 전하고 싶어서. 근데 그 시간 이후로 제가 제 MDB를 주시 스타드로 바꾸게 됐습니다. 제가 주시 스타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유대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첫사랑, 짝사랑, 그 넘치는 그 사랑에 제가 제 자신이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조금 이해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 때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특별히 12장 3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시편 122편 6절도 좋아하지만 창세기 12장 3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영원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들은 지금까지 이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지금 현존하는 다시 독립국가가 이루어진 마른 이스라엘, 스테이트 오브 이스라엘, 71년 된 독립기념일 5월 14일에 71년 됐습니까? 됐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현존하는 이스라엘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지도에서만 사라질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사라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였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시대 상황, 내가 지금 서 있는 시대 상황에 비춰서 많이 해석합니다. 칼빈도 루터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래서 너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신학의 많은 부분들에 단편적으로 보면 너 이스라엘 or Jew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or Gentiles.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는 차별이 없나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붙들고 그래 없어졌어 이제. 그래서 대체 신학은 그 부분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저의 전공은 모든 대체 신학에서 붙들고 있는 그 메시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니면 그 장 전체를 통해서 이것은 앞뒤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주는 메시지고 이거는 이방인한테 주는 메시지라 그 부분에 대해서 디베트를 하라면 할 수 있을 만큼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묵상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 2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 배운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관한 이 뜨거운 새로운 지식 같은 그 열정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를 책을 수십 권을 펴놓고 했는데 250장 정도를 썼는데요. 지금까지
출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요. 제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이스라엘 자체가 가서 살아보니까 부분적으로 맞아요. 제가 유대인 사이에 들어가서 유대 민족 예수 믿지 않는 그 민족 가운데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면서 코샤 정결의식을 행하는 가정가정마다 학교에서 배운 것도 틀리고 모든 가정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절차도 틀리고 규례도 틀리고 전통도 틀려요. 그래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책을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 번 보고 또 보고 수십 번을 보면서 제가 그냥 머릿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두렵고 떨립니다. 이스라엘을 감히 내가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감히 안다고 책자로 내서 할 수 있을까? 날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니까 이스라엘의 인구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한 9 million, 한 90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스라엘에 유대인은 다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71년 독립을 하기 전에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이. 그래서 아직도 아랍인들이 25% 정도 한 25%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한 75% 정도. 그리고 타민족도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종교는 물론 이스라엘 종교는 물론 유대교입니다. 헌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명칭을 불러주게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헌법에 유대교라고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선교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저도 질문 많이 받습니다. 너 미셔너리 아니냐? 근데 저는 법적으로도 여러 제도적으로도 미셔너리는 사실상 아닙니다. 미셔너리는 미션 오프닝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또 후원금이 누구에게라도 정기적으로 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미션 오가니제이션에 없습니다. 아직도 대기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런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후원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후원 편지를 한 번도 보내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왜냐고요? 저는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그 말씀을 저는 문자 그대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스라엘로 제대로 인정 안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풀어야 되나 제가 옛날에 헤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때는 영적인 이스라엘 이때는 육적인 이스라엘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경을 이스라엘 연구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세상에 민족은 하나님께서 딱 두 민족으로 나눠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 전에는 아담 한민족이었겠죠? 근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를 혼란하게 하시고 언어대로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흩어지지 말자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한 언어를 갖고 야, 얘네들은 흩어져야 되겠다.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렇게 흩으셔서 언어를 주니까 여러 민족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그중에서 아브라함 가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불려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옥토독스 주시들은 우리의 이렇게 그냥 성경 이 올드 테스트먼 구약 정도 갖고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또 그런 외경을 많이 봐요. 그 중에서 주빌리라는 책이 있어요. 주빌리라는 그 책이 이 창세기를 이야기식으로 써놓은 건데 제가 주빌리를 한 학기 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백그라운드가 나와요. 아브라함을 왜 거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나? 아브라함이 거룩했나? 그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그런 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우상에 부글부글부글하고 우르가 그 우르가요. 히브리어로 하면 불이에요, 불. 파이어. 근데 정말로 그곳이 우상이 나중에 불태워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외경에 보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마도 이 아브라함 민족은 히브리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4절에 보면 족과 노시랑 거기를 이제 침범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전쟁의 소식을 전해요. 그럴 때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인 거가 성경적으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는 아브라함 족속에서 히브리 족속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함으로 그 이름이 바뀔 때 창세기 38장인가요? 거기 가면은 그때 이스라엘 바뀔 때 야곱의 열두 지파가 생기면서 이스라엘 지파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국가가 형성된 거예요. 정말 점점점 커지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잘 나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왕 이후로 북 이스라엘 왕국과 남 유다 왕국이 갈라지잖아요. 그때 유다라는 그 유다 지파, 그 유다, 유대인, 에우다, 에우딤. 거기서부터 유대인의 그 어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히브리 민족이고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지파고 또 이스라엘 이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창세기 12장 여기에는 유대인이도 될 수 있고 이스라엘도 될 수 있고 아브람도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이방인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축복받는 그 비결 저처럼 많이 반대 신앙을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히브리 민족을 히브리 민족으로 또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할 때 성경이요 정리가 너무 잘 돼요. 심플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민족이 두 민족이라고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어요. 더 이상 민족은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아니면 열방입니다.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모두 열방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민족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우리 같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저는 자랑스러운 구원받은 이방인입니다. 저는 이방인 크리스천으로서 이 시대에 유대인들을 시기 질투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그 분류를 우리는 메시아닉 주시라고 부릅니다. 유대인 크리스천, 유대인 또 빌리버.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크리스천과 우리가 지금 이 같은 선상에서 지금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또 우리 이방인이나 이런 우리 크리스천들이 유대인을 대체하진 않았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민족을 두 민족으로 나누고 나라를 두 민족으로 나누면서 너무 클리어하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리가 팍팍팍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성경이 너무 쉬워졌어요. 예전엔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은 엄청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감격이 와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많은 서신서에서 13개 서신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렇게 많이 논했는가? 여러분들, 제가 이방인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부르면 기분이 나쁘십니까? 어떤 분들은 왜 내가 이방인이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이지,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기분 안 좋아하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13개 서신서를 어디다 보냈나요? 교회 안에다 보냈습니다. 아니면 예수 잘 믿는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개 서신서에서 언급한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과 또 유대인도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냐? 전도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족을 유대인과 이방으로 나눕니다.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유대인은 메시아닉 주시 가장 역사가 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렇죠? 또 사도들, 열두 제자들 100%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 66권의 모든 저자들이 이방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신구약을 다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유대인에 대해서 맹목적이고 맹신적이면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축복하고 그렇게 서포트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목소리를 내느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좀 처음에는요, 제가 오래전에 10년 전에는 감히 이런 말도 벌리지도 못했습니다. 저를 이단 취급했습니다. 근데 모든 이단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만 풀었습니다. 영적 하니까 모든 자들이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는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에서 넘어졌어요. 14만 4천 분명히 그 앞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면 지파,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12,000명이라고 아주 자세히 설명까지 해놨습니다. 거기에 왜 우리 이방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또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또 설명되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 자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14만 4천에 안 들어가도 우리 자리가 차고도 넘쳐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저는 너무 익사이딩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볼 때마다 와, 우리는 어떻게 대환란을 준비할 것인가. 사실상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메시아닉 주시들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지금 선포하고 나가는 그런 메시아닉 주시들과 같은 신학을 연구하고 또 그분들이 쓴 책을 같이 보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그런 천년왕국과 어프로치가 판이하게 솔직히 틀립니다. 감히 제가 지금은 언급할 수 없지만 판이하게 틀린데 성경적으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맞습니다. 저는 정말 익사이딩해요. 와, 대환란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게 하나님께서 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끝까지 니네들은 뭘 해야 되느냐, 축복하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왜냐하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3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펼쳐놓고요. 12장 3절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만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에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 아브라함을 넣으시고요, 유대인을 넣으시고 이스라엘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축복을 해주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유대인이 받은 축복만큼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자리 안 들어가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들을 유대인을 아브라함 족속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절대 새 언약으로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새 언약은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새 언약은 에레미야 31장 보십시오. 31장, 32장, 33장 그 새 언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인지, 이거는 이 새 언약은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그 시내산에서 준 언약이다. 모세한테 준 율법이다라고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요. 그 새 언약은 그래서 그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려는 거예요. 613개의 율법을 다 없애버린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셔서 율법으로 그걸 다 할 수 없으니 은혜로 지켜나가라 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이 되신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의 새 언약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언약 영원합니다. 왜냐고요? 창세기 17장 가보면요 너희가 언약에 증표로 표증으로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 할례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유대인들한테는 할례가 목숨과도 같아요. 지금도요 메시아닉 주시들 할례 받습니다. 할례식 합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왜냐고요? 자손 대대로 이걸 이어가라 그랬죠. 할례 받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창세기 17장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 대에서. 그 대에서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할례도. 아브라함 족속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이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장, 9장, 10장, 11절, 스페셜리 11장에 가면은 11장 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저들을 버렸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느냐 라고 물어보고 자기가 또 대답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느니라. 이러면서 한 번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눈을 어둡게 해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먹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과 특별히 또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목사님께서 아까 한국과 이런 북한과 이런 정세 얘기하셨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미국은요 왜 잘 살게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는요 유대인이요 약 800만 명이 살고 있답니다.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거의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과 비교할 만큼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미국의 정책은요 이스라엘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독립 70주년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캐피탈 시리,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텔레비브 아닙니다. 이 사탄의 세력들이 텔레비브처럼 텔레비브를 붕붕 띄운 거지 예전에도 그랬고 몇천 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터널 캐피탈 시리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원히 하나님의 거할 곳이라고 수도 없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을 합쳐서 예루살렘의 언급이요 800번 정도가 있습니다. 신구약을 합쳐서요
이스라엘의 언급이 2500번이 넘습니다. 그런데 코란에는 예루살렘 언급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억지입니까? 그래서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를 바꿨다고. 아니요. 그 수도는 그 캐피탈 시는 옛날서부터 있었어요. 단지 이 세계에서 미국의 대사관이 수도의 상주에 있지 않는 곳은 이스라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이미 의회에서 옮기기로 결정을 났는데 이 대통령들이 겁이 많아서 그걸 못 옮긴 거죠. 그냥 의회에서 20년 전에 통과된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옮긴 거예요. 없는 캐피탈 시를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거기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늘 강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정치를 잘하든 잘못하든 우리는 무조건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유려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도요 정말 줄을 잘 써야 됩니다. 어떻게 줄을 잘 써야 되냐?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크게 아끼시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됩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편에 안 섰어요. 유엔에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권 아니면 반대편에 쓴 정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이 친아랍 정책, 친팔레스타인 정책, 친모슬림 정책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 성경에서나 역사적으로나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살아남은 나라나 민족이나 지도자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뒷부분도 중요하지만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 그랬어요. 저주의 반열에는 당연히 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 축복하고 정말 성경에서 빼버린 이스라엘을 본 위치로 다시 집어넣어놓고 이스라엘 이스라엘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가 설 자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초대교회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방인과 유대인 자랑스러운 이방인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야 이스라엘 하나님 너무 멋져. 이스라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반드시 통치하실 거야. 너희 애롭지 않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게 선교고 전도입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저한테 물어본지 압니까? 야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야? I believe your God. God of Israel. 같은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축복할 때 이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왜요?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더러는 시기 질투해서 나 같은 이방인이 자기의 하나님을 가진 것을 알고 시기 질투해서 돌아옵니다.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미국은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대한민국도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고 또 교회도 이스라엘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우리가 자랑스러운 구원받는 이방인으로서 축복하며 나갈 때 이 모든 축복권이 우리에게도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빼고 더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러셨더라고요. 저희도 생명책에서 빼버리고 또 저희한테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하시겠다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스라엘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축복하고 우리도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축복이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체가 우리의 회복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하게 이스라엘 축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 감히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부스러기로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감히 우리가 참으로 이스라엘 축복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축복하라 하셨사오니 아브라함을 축복하라 하셨으니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이스라엘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스라엘의 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국 민족 또 한국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